그리고 후궁 발언했던 국힘당 비례대표 의원 조소진 의원. 이번에 그냥 넘길 생각 안 하는 게 낫고, 사과만 한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그 대가를 치렀으면 해요. 아니, 어떻게 재난지원금 가지고 당연한 걸 써야 되는데, 그걸 딴지 걸고 이 고민정 의원님한테 조선시대였으면은 뭐 후궁으로 애를 낳았다는 이런 막말을 하지 않나. 아무리 누구의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도 그 경력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후궁이란 말을 쓴 거는 아마 이거는 단순히 그 여성끼리의 그 성희롱적인 게 아닌가 싶, 성희롱적이어도 해도 너무하다 싶고, 국힘당은 아주 그냥 주호영이 여기서 취재 거부 하려고 손으로 막다가 여기서 거기 뭉쳐진 거의 성추행한 것까지 모자라 이제는 같은 여자끼리도 이렇게 막말 성희롱적인 말로 이렇게 망언을 한다는 거는 참 국회의원으로서 쓴소리에도 한소리에도 참 자질이 나중에 그냥 썩었다고 밖에 안 보고 참 국회의원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참 고생도 많아요. 참 고생도 많은 게 아니지. 아니 별짓을 다 조혈 악행 다저자다다다다다다다 저지르지. 아휴. 그렇게 온갖 그 성적인 걸 범죄 사고로 사고와 무리로 저지를 거면은 아예 그냥 그만뒀으면 해요. 정치 어차피 할 사람도 많은데 맨날 선 가지고 맨날 불명했으면 별명 짓는 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 2년도 아닌데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이번 한주 돌아가면서 이두 가지를 진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김종인 국힘당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만 승인하고 모든 쪽에 손 떼고 그냥 조용히 할 것만 하고 물러나던가, 조소진 의원은 후궁 발언으로 인한 대가는 확실하게 치르고, 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면서 국회의원을 아예 나가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여기 서울역 고가인 서울로 7017 걸으면서 제가 여기 주변을 다 보이고, 제가 본, 네, 정치 사회에, 네, 제 한마디였습니다. 병무님 오셨어요? 네. 그럼 3년 하고 한 5개월 전이네요. 자주 갈 정도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명소예요. 나 직장이나 집이.